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쥐는 왕산이 떡손님 나부어를 알게 되었으며 이 나부어는 권총을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하여 짱쥐는 바로 이튿날에 이 돈을 찾아 가지고 이 나부어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어라? 예민이 자신을 찾아온 거였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다 보고 이 운남성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냥 짱쥐를 찾아 달려와서는 그의 품에 그냥 버럭 안기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지금 그냥 권총이 눈이 시뻘개진 짱쥐는 그러한 예민이 눈에 안 보이겠죠. 자, 우리 인사는 나중에 하고 내 지금 권총 구입하려 가거든. 니도 할 일이 없으면 함께 가자. 그렇게 짱쥐는 예민을 데리고 나부어의 집에 도착합니다. 야, 내다 어제 얘기했었던 권총 어딨니? 내 오늘에는 그냥 당장 사야 되겠다. 에? 그러자 이 나부어는 당황해 합니다. 그 권총이요? 나 지금 자동 소총 탄약 10발과 20발이 5.40 권총 탄약밖에 없는데요? 라고 나부어는 쫄아갖고 대답합니다. 뭐? 없다고? 왜 없니? 어? 어제는 있다며? 왜 없니? 짱쥐는 나부어의 멱살을 잡아 막 휘둘러대며 묶고 있습니다. 자, 여기 5,000위엔이다. 이게 되니? 빨리 내놔라 권총. 에? 5,000위엔이라고? 사실 그 시절에 이 새로운 5.40 권총 한 자루가 1,200위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5,000위엔을 떡 내놓다니요. 저기 형님의 이 가격은 이쯤 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 요만한 돈을 벌기 위해서 모험하기는 좀 글챈까? 뭐라? 짱쥐는 나부어 이놈이 지금 권총은 있는데 이 시름이 놓이지 않아서 이러는 걸 눈치챘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나부어 이놈이 눈길은 예민한테로 희끔희끔 가면서 또 입을 쩝쩝 다시는 거였답니다. 그날 예민은 이 룸사롱 아가씨 복장으로 그냥 다 훤히 보이게 내놓고 있었으며 또 화장도 이 진하고 이쁘게 했었기 때문이죠. 아하, 요놈 좀 보소? 아니, 아침부터 이런 거 하고 싶을까? 알았다, 갖다 먹어라. 근데 대신 빨리 꺼내라, 알아? 짱쥐는 예민을 나부어 쪽으로 확 밀어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척 뒤돌아섰다고 합니다. 이 무슨 상황이지? 예민이 반응하기도 전에 이 나부어 이놈이 손은 그냥 예민이 깊숙한 곳에까지 척 들어갔으며 이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짓거리를 시작하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제가 뭐 MSG로 넣은 게 아니고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철석철석 하더니 이어 볼일은 다 끝났고 나부어는 헤시시해합니다. 짱쥐 형님이 의리를 칼같이 지킨다고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권총 가지러 가기쇼. 이 권총은 나의 사촌동생 집에 있는데 바로 요 옆입니다. 바로 가기쇼. 그러자 짱쥐도 흔쾌히 따라 나섭니다. 뭐 저번에 두 번은 이 베트남이었으니까 당했겠지만 여기서야 무서울 게 없었겠죠. 이 사촌동생은 이름이 쭈자우라고 불렀는데 나부지 부근에 살고 있어서 금방 도착했다고 합니다. 쭈자우야, 이게 나의 형님 짱쥐이시다. 빨리 깍듯하게 인사 올려라. 그리고 우리 형님이 이 권총을 좀 놀고 싶어 하는데 넌 집에 권총이 한 자루 있제야? 퍼뜩 꺼내오라. 자, 이긴 되니? 나부어는 사촌동생한테 4,000위엔을 척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나부어 이놈은 아까는 형님 앞에서 형님 여자친구를 따먹던 이놈이 또 이번에는 아예 앉은 자리에서 1,000위엔을 꿀꺽하고 남은 4,000위엔만 내놓네요. 이래서 이놈 이름도 나빠였을까요? 그러한 장면을 본 짱쥐는 피식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물론 사촌동생은 이 4,000위엔을 보자 그냥 매우 흡족해하고요. 1,200위엔을 주고 이 새걸로 사서 놀 만큼 다 놀고서 거의 3배 되는 가격에 팔다니 뺑 잡은 거죠. 하여 사촌동생은 이 집안에서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한 신문으로 이 꽁꽁 싼 물건을 꺼내옵니다. 이 짱쥐는 그걸 받아들어서는 이 조심스럽게 한 겹 두 겹 열어제끼니 네, 드디어 이 녹슬까봐 기름칠까지 살짝 한 따끈따끈한 5.40 권총이 나왔답니다. 헐, 그렇게 그냥 그리고 그렸던 깔끔한 5.40 권총을 받아든 짱 쥐는 그냥 감격해서 울컥했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두 번이나 갔었고 또 그쪽에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자신이 여친까지 이 따먹히게 내놓아서 겨우 얻게 된 거랍니다. 그렇게 막 기뻐서 이 번듯번듯한 권총을 요리보고 조리보며 그냥 막 쓰다듬는 거였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나보는 갑자기 또 미안했던지 형님의 이거는 보너스로 드리는 겁니다. 이 권총도 좋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 때면 이만한 게 없습니다. 나부는 장준이 호주머니에 뭔가를 그냥 가만히 찔러주는 거였답니다. 에? 뭐지? 손으로 호주머니 안을 만져보니 헐, 이건 수류탄이었답니다. 어허, 나부, 너 나쁜 놈이 아니고 괜찮은 놈이구나. 야, 좋다. 그렇게 장준은 이 챙길 걸 다 챙기고는 나부와 헤어지게 되는데요. 세심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는데요. 이 나부와 주자우는 사진도 이렇게 뻔듯하게 남아있으니 나중에 공안들한테 잡혔겠죠. 이로부터 7년 뒤에 이 짱준이 잡힌 뒤에 이 두 놈을 모두 다 불게 되어 재판을 받았답니다. 왜냐면 이놈들한테서 구입한 이 권총만으로도 짱준은 4명을 쏴 죽였고 또 그 돈으로 더 강력한 무기들을 사들여서 5차례의 엄청난 강도질을 하였으며 또 수십 명이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죠. 이 자신이 여자랑 맞바꾼 권총으로 짱준은 10대 나강도 중 넘버원이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권총이니까 의식을 시작해야겠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도 어떤 분들은 의식을 하잖아요. 자동차 앞에서 절을 하고 또 막걸리를 차량 바퀴에다 쭉 한번 쏟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권총 의식은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권총을 앞에 모셔다 놓고는 먼저 그 앞에서 향을 태운답니다. 그리고는 권총을 향해 절을 세 번 꾸벅꾸벅 하고는 요 세 번째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절차는 글쎄 혓바닥으로 권총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핥는 거였답니다. 이 권총 의식은 짱준이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원래 이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하였답니다. 그렇게 이제 권총은 장만했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큰 일을 도모하려면 함께하는 부하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전에 짱준은 이 권총과 함께한 부하들을 둘 다 함께 찾았었는데 하지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이 솜씨도 좋은 부하는 찾기도 힘들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급하지는 않았답니다. 어차피 예민이 이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니 그냥 천천히 찾으면서 이 권총을 시험해보는 게 우선이겠죠. 짱준은 권총을 옆구리에 척 차고는 이 고개를 빳빳이 쳐든 채로 시내를 그냥 어슬렁어슬렁하며 다녔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짱준한테 운수가 안 좋게도 딱 물린 한 놈이 있었답니다. 이 놈은 이름이 선자민이라고 불렀었는데 거액이 현금을 가지고 이 짱준이 부근에 나타났답니다. 얘도 예전의 짱준처럼 사회 경험이 많지는 않았답니다. 짱준은 전에 좀 건달로 느껴지는 놈들한테 이 다짜고짜 찾아가서 권총을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이 놈도 건달기가 그냥 찰찰 흐르는 짱준을 보고는 대뜸 가짜 돈을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어? 가짜 돈은 그랬니? 있지! 당연히 있지! 얼마나 필요한데? 눈치 빠른 짱준은 이미 입가에까지 다가온 고기 덩어리를 말할 리가 없었겠죠. 에이, 나는 진짜 같은 가짜 돈을 구하려고 하오. 그쪽의 가짜 돈은 얼마나 진짜 같은데 한번 보기요. 이 선자민도 너무 바보는 아니었답니다. 그 물건이 진짜 같아 보여야 구입하겠다 이거였죠. 어? 어느 만큼 진짜 같냐고? 네 은행에 저축하지 않은 이상 가짜인지 못 알아볼 정도다. 자! 여기 한 장 있다. 봐라, 어때? 짱준은 다짜고짜 자신이 호주머니에서 이 100위엔짜리를 빼서 보여줍니다. 내는 그냥 이렇게 호주머니에 놓고 막 그냥 진짜 돈처럼 막 쓰거든. 에? 그러자 이 선자밍은 그 100위엔짜리 지폐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막 구겨도 보지만 자, 야야 이거 진짜 돈 같은데? 니네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어냈다니? 그 혀를 끌끌 차면서 감탄하는 선장님을 보면서 짱준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게 원래 진짜 돈인데 그래 굴착고. 하지만 그걸 눈치 못 챈 선자밍은 그냥 탄복합니다. 기가 막히는구만 형님. 이거 얼마에 파오? 선자밍은 이미 눈이 초롱초롱하여서 그냥 홀딱 다 믿어버린 상태였죠. 뭐 가격이야 네가 구매하는 양에 따라 다르지. 네가 많이 구매하면 더더욱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제일 적어서 200장씩 파는데 한 장에 22엔이다 됐니? 그러자 선자밍은 이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다다다닥 두드려 봅니다. 그래 이윤이 5배구나. 오케이 된다 형님에. 그러면 이런 것들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 그러자 짱준은 나 현금만 받는다. 네 현금 있으면 이곳에서 제일 좋은 호텔 알지? 그곳에 갖고 와서 내한테서 사면 된다. 그냥 바이바이. 짱준은 이 대충대충 얘기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어라? 선자밍이 먼저 짱준이 팔을 잡았답니다. 현금이야 지금 내한테 있지. 바로 지금 가기요. 네, 이 선자밍은 혹시라도 짱준을 못 만날까봐 그냥 제 쪽에서 급해졌던 거랍니다. 이렇게 사람은 한번 제대로 올리우게 되면 그냥 더더욱 급해지는 거죠. 그렇게 선자밍을 데리고 호텔 룸 안에 들어가자 하,
이제 장준이 세상이었죠. 그는 문을 척 닫자마자 권총을 빼듭니다. 어이, 네 목숨을 선택할래? 아니 뭐 목숨과 돈을 둘 다 잃는 거 선택할래?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해라. 에? 그제야 이 선자밍은 뭐가 뭔지 알았답니다. 아이고 형님에 저 죽이지 말아주세요. 돈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요. 선자밍은 와들와들 떠는 손으로 이 만위엔을 받쳐 올렸고 장준은 그걸 척 받아 넣고는 밧줄로 이 선자밍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야, 니 내랑 원수 있니? 없제야. 내는 이 돈만 챙기고 가면 되거든. 그러니 요 안에서 조용하게만 있다가 가라. 아차. 그리고 너의 그 나쁜 머리로는 아직도 모를까봐 내 전에 알려줄게. 내 아끼 니네 보여준 100원도 진짜 돈이었다 이놈아. 라고 비웃으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짱쥐는 요번에 기가 막히게 달달했었죠. 손에 피도 안 묻히고 만위엔이랑 거금을 챙겼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한방에 이 권총을 구매했던 5천위엔이 더블로 벌어들인 거였답니다. 그리고는 아예 뭐 그곳을 뜨지도 않고 향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에 이 집 한 채 값이 몇천 위엔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 식의 만위엔이라 돈을 아주 그냥 팡팡 써대면서 달달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지갑이 두꺼워지자 이 짱준이 어깨에는 힘이 빵빵하게 들어갔는데요. 예전에 돈이 없을 때야 뭐 예민이고 왕산이고 이러한 누님들과 같이 놀았지. 하지만 이제 돈이 생기자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맨날 나이트에 찾아가서 이 VIP 좌석에 척 앉아서 나이 어리고 어여쁜 여자들을 꼬시는 거죠. 짱준은 자신이 이 형상에 이 지갑에 여자들을 꼬시기에는 아주 그냥 식은 죽 먹기였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날도 짱준은 이 VIP 좌석에서 멋있게 척 한잔하면서 이 춤추는 쪽을 구경했었는데요. 에? 저쪽에 두 여자가 맞대고 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녀들이 몸매와 이 몸놀림이 그냥 완전 끝내줬답니다. 이 두 여자는 왕치 최와 루완린이라고 불렀었는데 다들 20대 초반이었는데 허리를 아주 그냥 예술적으로 놀렸다고 합니다. 그래! 짱쥐는 이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을 놀아도 1대2로 놀기 좋아했잖아요. 예전에 샤오웨이 앞에서도 다른 두 여자와 1대2로 놀아대서 그 샤오웨이도 자살 시도까지 했잖아요. 또 그때의 느낌을 살려보자 이거였답니다. 왕치초이와 루완리는 양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짱쥔이 접근해오자 뭐 싫어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 만한 인물 체격이면 먹힌다니까. 짱쥔은 어깨가 으쓱해 나며 그렇게 그 두 명과 디스코를 쳤답니다. 야들아 이제 힘들제야. 우리 호텔에 가서 또 누워서 좀 흔들어보지 뭐. 짱쥔은 은큼한 미소를 지으며 그 둘을 껴안으며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둘도 흔쾌히 오케이 했었고 이어 그들 셋은 이 서로 껴안고는 호텔방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여자 두 명은 이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먼저 방 안에 들어갔었고 짱쥔은 프론트에서 방값과 보증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는 그제야 침을 개개 흘리면서 이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말입니다. 어라? 이게 뭐야? 문이 안에서 잠겼는데? 그러자 안에서는 아저씨 우리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요. 내일 또 함께 놀아요 하고 그 두 여자가 키득키득거리며 소리치는 거였답니다. 어라? 이거 뭐야? 내 앞에서 지금 밀당하는 거니? 하참 이러기도 쥐지 않은데 말이다. 짱쥐는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었지만 오케이 그래 뭐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노는가 보다 하고는 그냥 넘어갔답니다. 이어 짱쥐는 다른 룸을 하나 또 새로 결제하고는 그 안에서 이 씁쓸하게 혼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요 불려우 같은 두 명은 양쪽에서 짱쥐니 팔을 그냥 꽉 껴안고는 꼬리를 또 살랑살랑 젓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쥐는 또 모든 걸 다 잊고 그냥 홀려서는 백화상점으로 함께 갑니다. 이 예쁜 옷과 장식품들을 그냥 다 치는 대로 다 고르자 헐 2천여 위엔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내 이 돈이면 보통 창녀들을 100명이나 넣을 수 있겠는데 오케이 까짓거 오늘 밤에 내 2천여 위엔어치 한 밀어봐야 되겠다. 니들 오늘 다 죽었어. 짱쥐는 그렇게 그냥 눈을 찔끔 감고는 거금을 날렸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날 밤 짱쥐는 또 방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였답니다. 뭐야 니네 진짜 지금 나를 호구로 보는 거니? 어이 니네 내 누군지 아니? 짱주인이 지금 열받아서 이빨을 뿌드득 갈면서 얘기하는데 이 안에서 두 여자는 그냥 키득키득 거리면서 놀고 있었답니다. 네, 이 두 여자는 말 그대로 꽃뱀이었었죠. 그제야 그걸 알아차린 짱주인은 너무나도 열받아서 이 옆구리에 권총을 만지작 거리다가 하고 그냥 한숨을 쉬고 또 참았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짱쥐는 아무 일 없는 듯이 또 아침부터 그 두 여자를 데리고는 타이웬시에 있는
있는 청년호 공원으로 갔답니다. 이 공원은 엄청난 규모의 큰 수림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숲속으로는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들어가자 짱쥐는 얼굴색이 확 변합니다. 어이, 니네들 나를 아주 호구로 본 거지? 어? 그러자 그 둘은 화들짝 놀랐답니다. 그거 어떻게 이제 알았지? 하고는 또 그냥 좋다고 둘이서 깔깔거리며 웃었답니다. 이어 짱쥐는 다짜고짜 권총을 빼들어서 빵! 하고 그냥 왕치초의 머리통을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어머! 그러자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지라 루알리는 멍에다가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답니다. 뭐하니? 빨리 벗고 시작하지 않고 네 친구랑 그냥 같이 갈래? 예? 네, 그러자 루완리는 짱쥔이 바지를 벗기고 그렇게 그 짓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 즐길 것 다 즐긴 짱쥔은 루완리 머리통에 대고 또 빵! 하고 한번 먹이는 거죠. 나이스 샷! 야, 이게 역시 세군총이다 보니 감각이 기가 막히는구나. 그렇게 두 명을 즉사시킨 짱쥔은 그들 몸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금 100 위엔에 이 금반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자신이 요 며칠 동안 쓴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퉁쳐야겠죠. 그렇게 두 어린 꽃뱀들한테 이 바람 맞고 놀림을 당한 짱쥐는 느꼈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나한테 진짜로 대해주는 건 누님들밖에 없구나. 요 이쁘장한 어린 것들은 내 돈이나 흘려내라고 하지 다들 여우다요. 락퇴! 짱쥐는 그 두 여자들 시체를 향해 침을 택하고 받고는 옌민 누님한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짱쥐는 또 어떠한 기막히는 누님들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